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당정 갈등 속에 지난주 충남 서초 화재 현장의 동행을 봉합 국면에 맞은 지 엿새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아림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곧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찾은 뒤 엿새 만에 전격 회동입니다. 또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진 지 8일 만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호섭 정무수석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건지 묻자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정 갈등은 지난 21일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이 보도되며 처음 불거졌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 논란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잇따라 언급해 대통령실과 갈등이 증폭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했고 또 전용 열차에 함께 탑승해 귀경하며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 동행 이후 양측 모두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오찬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